텍스트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B3셀을 클릭하시고요. 표 1에 보험자를 이용하여 B3부터 B30 영역에 피보험자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자의 가운데 글자를 별표로 변경하고요. 뒤에다가 가족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 사용하실 거고 그 추출한 글자를 다른 텍스트로 바꾸기 위해서 Substitute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가족이라는 글자를 붙이기 위해서 Conca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드부터 작성할까요? B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미드 바로 왼쪽에 있는 글자를 클릭하고 두 번째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그러면 보험자에 입력된 데이터에 두 번째 한 글자가 추출이 되고요. 그 값을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다른 글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SEU만 입력하시면 첫 번째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기 및 바꾸기 대상이 되는 텍스트. 우리는 미드 함수는 바꾸실 올드 텍스트에 해당이 되어 그래서 조금 전에 구한 미드는 범위 정에서 잘라내기 두 번째 칸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첫 번째 텍스트는 A3에 가서 조금 전에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찾을 거고요. 그 값을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가운데 있는 글자가 별표로 처리가 되고요. 다시 그 값 뒤에다가 가족을 붙이는데 conca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붙일 겁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concat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concat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다고요.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 2에다가 가족이라고 입력하셔서 가족이란 텍스트를 붙여서 표시할 건데 가족이란 글자에 앞에 가짜 앞에 한 칸을 띄우셔서 작성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피보험자 작성해 보셨고요. 두 번째 커서를 G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판매량을 이용해서 G3부터 G27 영역에 다음과 같이 별표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이 8,400일 때는 1000으로 나눠서 앞에 8개만큼 검정색 별로 표시하고 그 다음 2개는 10에서 8개를 뺀 2개는 하얀색 별로 표시하겠다라고 제시된 예제가 있습니다. J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건데 몫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G3에 커서 갖다 놓고요. quotient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quotient 우리는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를 1000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100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4라고 구해져요. 이 4를 검정색 별로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반복하겠다 라고 repeat라는 함수를 이용하실 거고요. 텍스트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입력하시고 심표 글자 수는 조금 전에 quotient 함수를 통해서 4라는 값을 구해놨잖아요.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검정색 별 4개가 채워집니다. 이제는 10개에서 4개를 뺀 6개는 하얀색 별로 채우실 거잖아요. 그래서 N% 연산자가 아니라 concat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작성을 할 건데요. G3에 커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concat라고 입력합니다. concat 텍스트 첫 번째는 구해 놓으셨고 리피트부터 쭉 범위를 드래그 하셔서 가로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끝에 가셔서 심표 그 다음 컨트롤 V를 하시고요. 검정색 별 대신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하얀색 별로 바꾸시고 조금 전에 4라는 값을 10 빼기라고 하시면
4, 10 빼기 4를 하면 6을 구해지잖아요. 그래서 6개만큼 하얀색별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컴캐드에 대한 가로를 닫을까요? 예, 가로 색깔이 검정색으로 닫히면 되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판매 지수의 값이 별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에서 .kr을 골뱅이 30.kr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자는 대문자로 변경해서 메일 주소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문자로 구하는 작업은 조금 있다. 대문자로 표시하는 작업은 조금 있다 하고요. .kr을 찾아서 골뱅이 30.kr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커서를 J3에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를 찾아서 다른 텍스트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Substitute 함수를 이용하셔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SU 입력하시면 해당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텍스트 우리는 홈페이지 주소에 가서요. 큰 따옴표 묶어서 .kr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 쉼표 이 찾은 텍스트를 다시 한번 골뱅이 입력하시고 30.kr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해당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럼 일단 kr을 찾아서 골뱅이 30.kr로 바뀌었어요. 이거를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J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PROPER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영문에 대해서 영문 내용을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글자는 대문자로 변경하라고 하니까 전체를 대문자로 바꾸겠다면 UPPER을 쓰는데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PROPER 함수를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는 표 4의 제품 아이디를 이용하여 비고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아이디 뒤에 네 글자를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수동 녹화, 1이면 에서 값이 나열되어 있어요.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제품 아이디 뒤에 네 글자를 먼저 구할까요? 커서를 M3에 갖다 놓으시고요. 뒤에 네 글자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이트 함수 이용하셔서 L3에 뒤에 네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구하시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뒤에 네 글자가 구해지고요. 그 값을 4로 나눈 나머지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건데요. 물론 MOD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근데 문제에 밸류 함수가 있으니까 밸류 함수는 꼭 쓰셔야 하는데 MOD 쓰시고 4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머지를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구해지는데요. 물론 문자도 이렇게 숫자로 작성된 데이터가 문자로 인식된 데이터를 MOD 함수에 넣으면 계산을 해서 값이 구해져요. 근데 현재 예제에서는 value라는 함수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write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요. 일단 저희가 아까 구했던 걸 실행 취소해보고요. 이 값을 value 함수에다가 넣겠습니다. value란 거는 텍스트 문자 인수를 숫자로 바꿉니다 라는 설명이 나오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앞에 00은 이제 문자여서 삭제가 표시가 되지 않고 숫자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값을 MOD 함수를 이용해서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4로 나눴을 때 0부터 3까지의 나머지가 구해집니다. 네, 0일 경우엔 수동 녹화라고 할 건데요. 추주 함수에다가 값을 나열할 거예요. 추주는 인덱스 넘버의 숫자가 1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하신 값 뒤에다가 더하기 1을 해야만 우리는 1부터 4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1부터 4에 해당한 수동 녹화부터 수시 감시까지 값을 추주 함수에 넣어줄 수 있어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추주라고 입력하시고 추주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값이 이제 아까 0이라고 한 전제지만 사실 1, 2, 3, 4에 해당한 값들을 나열하시면 되는데요. 수동 녹화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수시 충격 감지. 충격 감지. 그 다음에 수시 감지라고 값들을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요. 큰 따옴표 처리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제품 아이디에 따라서 비고란에 값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구하신 데이터가 맞게 작성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텍스 3번 예제를 같이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텍스 3번 예제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에 수량과 등급을 이용하여 G3부터 G24 영역의 포인트 점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점수는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인율은 표 2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량과 그 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할인율이 좀 다릅니다. 참조하는 표가요,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브이룩업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에 가서 수량을 찾고요. 정해운이면 세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일단 매치 함수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G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매치라고 입력을 해요. 등급을 심표 아래쪽에 가서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값을 구하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1, 2, 3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정회원이면 우리는 세 번째 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구한 값 다음에다가 더하기 2를 하시면 세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열의 위치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정해오는 세 번째, 비해오는 네 번째라고 열의 위치값은 구해놨고요. 그 값을 브이룩업 함수 안에 넣어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룩업이라고 입력하시고 수량을 가지고 심표 참조하는 표는 아래쪽에 할인율 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그 다음 아까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열의 위치를 지정해준 곳에 가서 할인율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브이룩업을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할인율 표에서 값을 찾아서 표시가 되었는데요. 이 값을요 문제에서 점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천단위 구분기호와 할인율을 구해왔고 판매 금액에다 일단 곱한 다음에 점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브이룩업을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곱하기 판매 금액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곱한 값이 구해졌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텍스 함수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점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할게요. txt 맨 끝에 가셔서 심표 샵, 샵 0이라고 입력하시는데 문자 형식에 대해서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요. 점자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텍스트에 대한 가로 닫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구하신 값을 천단위 구분기호와 점자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표 3에 행사 내용과 인원과 표 4를 이용하여 행사 내용과 인원에 따른 홀 이름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HLOOKUP 함수를 통해서 인원수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돌잔치는 우리는 세 번째 행이고요. 결혼식은 네 번째 행이에요. 매치 함수부터 구하셔서 행의 위치값을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매치라고 입력합니다. 매치는 행사 내용을 가지고 심표 아래쪽에 표 4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돌잔치가 첫 번째고요. 결혼식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돌잔치가 세 번째 행에서 찾으려면 구한 값 뒤에다가 더하기 2를 하셔야 세 번째 행이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결혼식은 네 번째 행이 됩니다. 이제는 HLOOKUP이란 함수를 사용하셔서
커서 등호 다음에 갖다 놓으시고 H룩업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수량에 따라서 K3에 있는 값을 심표 아래쪽 표 4에 가서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행의 위치는 조금 전에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한 행에 가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이제는 표 4에 해당된 홀 이름을 찾아왔고요. 그 다음 이 값을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 PR로 PER 함수를 이용하셔서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홀 이름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내용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5의 학생 코드에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글자를 이용하여 반 번호를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밸류 함수 우선 글자를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코드에 가서요.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까지 3, 4, 5 세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009가 되는데 저희는 9라고만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value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금 전에 구한 값을 숫자로 바꾸면 9라고 표시가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글자를 가져와서 숫자 형식으로 값을 반환했습니다. 표시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그 뒤에 빼기를 붙일 건데 N% 연산자가 아니라요. concat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실 겁니다. 맨 끝에 가서 심표 빼기를 연결하실 거고요. 다시 한번 심표 똑같은 수식을 사용하셔서 value부터 mid 함수에 대한 수식을 Ctrl-C, Ctrl-V 하셔서 이제는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니까 여섯 번째부터 세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concat 함수에 대한 맨 끝에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반과 번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7에 가셔서 표 6에 있는 지역과 표 7에 있는 지역을 참조하셔서 코드를 영역의 번호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가? 번호는 지역에 따른 코드와 일련 번호를 연결하여 표시하시오. 일련 번호는 수식이 입력된 행 번호에서 2를 뺀 일련 번호. 아, 현재 행의 번호에서 마이너스 2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등호 입력하시고 현재 행의 번호를 로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3이잖아요. 3에서 마이너스 2를 하시면 1이란 일련 번호가 구해집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 2, 3, 4의 일련 번호를 표시할 수 있고요. 지역이 서울, 부산이고 수식이 삼행에 입력되어 있다면 SB-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서울, 부산은 여기에 가서 찾는다는 거죠. 표 6에 가서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룩업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조금 전에 숫자와 지금 찾아올 그 코드를 연결할 때 conca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또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concat라고 입력하시고 VLOOKUP 함수를 이용하셔서 찾고자 하는 값은 5 클릭이 안 되네요. 그러면 5, 1부터 하나, 둘, 셋, 5, 3에 있는 값을 가지고 아래쪽 지역 코드표가 있는 표 6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심표. 그 다음 저희는 첫 번째 열에 가서 지역을 찾고요. 두 번째 열에 가서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false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여기까지가 VLOOKUP을 통해서 코드를 찾아오는 작업이었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빼기를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표, 그 다음 아까 구하셨던 일련 번호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가서 concat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캐드 함수를 이용하셔서 브이로컬 함수를 통한 구한 값과 하이픈과 일련 번호를 연결해서 표시하는 문제, 네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는 표 8의 코드와 그 다음 강의 연도를 이용해서 강의 코드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 코드는 코드 중간에 강의 연도 뒤에 두 글자를 삽입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S-001 코드에 S하고 001 사이에다가 강의 연도에 두 글자, 오른쪽 두 글자를 찾아가지고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R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지금 예제에선 replac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replace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place라고 입력하시고요.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요. old text는 코드를 가지고 start number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바꿀 거예요.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어떤 글자로 글자 몇 글자를 바꿀 거냐면 중간에 글자를 삽입하는 거라서 기존의 내용이 지워지는 게 없어요. 0글자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 새로운 글자에다가 저희는 큰 따옴표 묶어서 빼기 N% 연산자 그 다음 오른쪽에 두 글자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강의 연도에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N% 연산자 이용하셔서 빼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강의 코드가 S-4에 강의 연도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 나머지 001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9에서 왼쪽에 입력된 아이디를 이용하여 변경 아이디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의 세 번째 글자부터 네 글자가 2025인 경우에는 C를 찾아서 공백으로 변경하고요. 그래서 네 글자가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 2025와 같습니까? 라고 사용하실 건데요. 일단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네 글자를 추출해 볼까요? 미드란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ID에 가서 세 번째부터 네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 또는 2025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미드 함수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앞에 밸류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구한 값을요, 숫자로 변환해준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한 값을 밸류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밸류 함수를 통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값이 문자였는데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처리했습니다. 화면상에선 특별히 달라 보이진 않아요. 근데 데이터 형식이 문자냐 숫자냐의 차이인 거고요. 이제 if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을요. 숫자로 변환한 값이 2025와 같습니까? 숫자로 변환했기 때문에 숫자 2025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쓰시면 돼요. 만약에 밸류 함수가 없었다면 큰 따옴표 묶어서 2025라고 묶어주시면 되는데 밸류 함수가 있었으니까 숫자 2025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에 나와 있는 substitute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우리는 아이디에 가서 아이디가 클릭이 안 되시면 U1을 클릭하고 아래로 방향키 하나 둘 오셔서 U3셀을 선택하시고요. C라는 글자를 찾아서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2025에 해당한 데이터만 아이디에 가서 C를 찾아서 공백 처리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substitute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U3셀에 가서요. 어떤 거를 찾냐라고 되어있니까 R2를 찾아서요. 2024를 찾아서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24를 찾아서 R2-로 바꾸겠습니다. substitute 함수 가로 닫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시면 2024라는 글자를 찾아서 R2 빼기로 바꿨고요. 2025에 해당한 데이터는 그 셀의 아이디에 가서 C를 찾아가지고 공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고요. 텍스트함수 실습하셨던 내용은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실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